근데 어디서 안면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아, 네. 전에도 한두번 왔던 거 우리 두번 왔어? 네. 난 근데 두 번은 왔다는 그 얼굴은 약간 얼핏 생각이 좀 나는데 정말로 뭐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저희 같이 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낙 손님을 많이 보고 또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왜 전부로 왔는지를 솔직히 기억을 못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점을 보러 왔던 사람이 또 점을 보러 온다면 그때가 좀 솔직히 아무리 우리도 무당이지만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점을 어떻게 봤지? 오늘도 똑같이 맞출 수 있나? 그게 제일 걱정이 돼. 처음 오는 사람보다. 그때는 점을 잘 봤으니까 또 왔을 텐데 그쵸. 이상하게 맞추면 실망이잖아. 그래서 제일 걱정되게 그 부분이야. 네. 근데 한번 언니 수가 언니 뭐 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니 사주에 역마살이 좀 있어요. 역마살이 있어서 그 역마살은 무슨 뜻이냐? 아마 우리 같은 데서 많이 부를 거야. 우리 같은 데서 많이 부른다는 것은 나한테 지금 세 번째라 했지. 나한테만 오지 않고 다른 데도 갔을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점집에. 그쵸. 그치? 네. 그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 같은 끼가 많은 사람의 본인이 거기 갔다 갔다 아, 알았어요? 우리 같은 끼가 많은 사람인지라 여기 가서 확인하고 또 저기 가서 확인하고 여기 가서 확인하고 저기 가서 확인해. 네, 항상. 맞죠. 네. 그러나 답은 버킨 겁니다. 왜이 말을 해주냐? 항상 내 마음에 아까 말했잖아. 충족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시원하게 잘 봤어. 어떤 무당이든. 맞아요. 볼 때는 시원하게 잘 봤는데 2, 3일 지나면 나도 모르게 슬슬 올라오거든. 이게. 또 점보러 가자. 아, 네, 맞아요. 또 답답하다. 또 점보러 가자. 그래서 또 누투불 또 뒤지는 거야. 아, 이 사람 것도 보고, 이 사람 또 예약하고, 또저 사람한테 보다가 또저 사람 또 예약하고. 그러다 판칠 거야? 왜 이런 말 하냐면, 전보러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같은 끼가 많은 사람이다. 신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좀. 아까 그래서 우리 같은 데서 부른다 말을 내가 한 거예요. 신기가 많아서,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역마살로 내가 표현을 했지만, 이런 데서 자꾸 불러요. 그리고 또 본인 신께서 자꾸 확인해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날 데리고.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 왜 그러냐면,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서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말고 받아줘. 만약에 내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다. 그럼 남편을 이혼을 하든지, 아마 3, 4년 전에 분명히 이혼수는 있었을 거야. 남편하고. 어떻게 그냥 이혼하려다가 잘 넘겼을 거야. 나는 지금 새로운 점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언니 수에는, 왜? 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남자가 피지를 못해요. 그러면 남편은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한다 치자. 그러면 남편이 살려고 노력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치자. 그럼 남편이 잘 돼야 되잖아. 남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남편이 X야. X란 뜻은 뭐냐? 말아먹는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네, 안 그래도 같이 가게 했다고. 가게다가 말아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X. 내 남편을 열심히 하려고는 해. 근데 정말로 더럽게, 이럴 바에는 진짜 더럽게 남들은 재수 좋다는데 진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안될 거야? 네, 아무래도. 그쵸? 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신랑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운이 나한테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운빨이 내 남편한테 없어. 그걸 언니가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야.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중 좀 하라는 뜻이야. 아, 네. 알겠어? 아마 언니가 무슨 일을 하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에서 다 청산하느라고 바쁠 거야. 난 무조건 내내 하지 마시고 고기 갔다 한 것은 그런 뜻이지. 안 그래도 요즘 비 때문에. 그쵸? 네. 뭐 당신이 저절로 낳든 남편이 저절로 낳든 어쨌든 저렇든 목은 당신 목일 거야. 맞아요. 응? 당신 목이기 때문에 일해도 재미없고 딱 있어야지. 돈도 내가 벌어서 모으는 통장에 모으는 맛이 있어야지 내가 일하고 싶은 말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치? 들어오는 쪽쪽 나가시죠. 그치? 네. 그러니까 무슨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스트레스만 이빨이 받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나 여기서 공상 떨어야 되나?
항상 머리에 복잡한 생각만 갖고 있을 것이고 또 그 복잡하다 보면 또 이런 데를 찾게 되는 거고 자꾸 그것만 맨돌이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언니가 쳇바퀴 돌듯이 맨돌이만 자꾸 그 자리에서 더 발전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냥 그 굴레에서 자꾸 굴레에서만 돌듯이 그 굴레에서만 지금 계속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내리막으로 확 꺼질 때도 있지만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도 있어야 돼. 네. 근데 당신은 딱 그 자리에서 계속 다람쥐 막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돌고 있어 지금. 이게 막 언니가 제일 답답할 거야. 맞아요. 발전이 안 되니까. 응. 이게 제일 답답해서 오늘 나는 언제 괜찮아질까요? 맞아요. 그거. 나는 언제 괜찮아질까요? 응? 나는 언제 괜찮아질까? 나는 언제 필까요? 어? 나는 언제 일을 안 하고 살까요? 맞아요.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답답해서 온 거예요. 그쵸? 네. 나는 언제 일을 안 하고 살까? 그러면 당신 일을 안 하고 살려면 당신 길을 좀 지켜줘야지 남편이 잘 되겠지? 네. 그치? 당신이 귀가 꼿꼿이 살았는데 남편을 더 당신이 남편 머리 위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뭐가 잘 되겠니? 어? 자중 좀 해. 어? 우리같이 이런 데에서 네. 전보고 우리같이 어? 근데 당신 신났다고 해서 당신 무당되지는 못해요. 어? 즐길 뿐이에요. 즐길 뿐이라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내 몸이 답답하고 막 갈증이 난다 치치더라도 조금 자제해서 조금 참아 넘고 가봐요. 한 5년만 넘고 가봐요. 5년이요? 예. 5년만 넘고 가면 불명예 내 남편이 여기서 남편은 그래도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네.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 아까 내가 말했지 운이 안 딸 뿐이라고 했지. 그리고 입수단도 되게 입수단도 좋아요. 언변력도 좋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네. 근데 운이 못 따라줬는데 5년 있다가 남편이 괜찮아질 거예요. 분명히. 5년은 세월이 길면 길고 짧은 세월이야. 그러나 5년은 세월 내가 당신보다 나이 좀 더 먹었지. 네.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5년 동안 나 죽었어요. 응? 살아봐. 나 죽었어요. 살고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살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듯이 좀 내가 발전한 모습을 내 스스로가 어? 조금 나 머리에서 좀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의욕이라 그래야 되지. 의욕 좀 갖고 살아. 어? 의욕이 하나도 없이 나 그랬잖아. 그냥 계속 맨돌고만 있다고. 네. 어? 이런 사람 좀 봤어. 나 언제 잘 될까요? 그러면 야, 네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잘 돼? 딱 이런 말 나와요. 안 그랬어? 안 그래도 맨날 똑같은 일하고 맨날 그만큼 월급 받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마 잘 내가 지금 오늘 우리 집에 딱 오늘 목적만 이야기할게. 내가 길게 나도 전부는 것도 이제 솔직히 힘들더라고. 왜냐면 그게 뭐 한 묶음으로 다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막 루트처럼 안 봐주냐. 왜 안 봐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나도 뭐 신뢰하게 봐주지 뭐 안 봐줄 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응?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딱 나한테 물어보는 목적은 나는 언제 괜찮아질 거야. 네 맞아요. 딱 그게. 응, 나는 언제 괜찮아지고 나는 언제 남편 돈을 좀 먹고 살고 나는 언제 나 일 않고 그냥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고 온 거 맞지? 네, 안 그래도 맨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아 언제 이 출근하나? 왜 나는 다른 집 친구들은 애 키우면서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애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언제 이거? 그러니까 5년만 나이는 몇 살도 몰라요. 네.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영으로 보는 거니까 5년만 그냥 나 죽었어. 그리고 나 죽었어요 하지 말고 네. 그런 생각 머릿속에서 다 바뀌지 마시고 5년만 나는 좀 일을 좋아서 나는 일을 하는 거다. 꼭 돈 벌러 간다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 그죠. 나는 그냥 이 일이 나한테 맞아. 체질은 맞아. 옷을 판다 예를 들어서 네. 옷이 내 체질은 맞아. 예를 들어 시계를 파는 거야. 시계가 내 체질은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을 다닌다. 백화점이 내 체질을 맞는다. 면세점을 다닌다. 면세점이 내 체질을 맞는다. 생각하고 다녀. 그럼 기분 좋을 거야. 아침마다 응? 아 왜 가야 아 가기 싫어 막 이러니까 온 하루가 힘들고
생각을 좀 바꿔. 사람들은 막 내용이 뭐 잠자리 뭐 어쩌고 그런 걸 되게 요즘 막 재밌게 노트북에서 그런 게 있게 많은데 네. 나는 이런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점이거든 이런 게. 이게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자꾸.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마음 그게 힘든 게 자꾸 내 자신을 의욕상실로 되게 만들고 있다. 그쵸? 네. 됐어요? 물어볼 거 있어요? 다 말했죠? 네. 왜 딱 제 궁금한 게. 그쵸? 네. 영우 씨 꺼져라!